안녕하세요. 박다미입니다. 오늘은 중립절개로 요코 아래 맞주름 해보겠습니다. 제가 디자인 공부는 안 해봤지만 그리다 보면 웬만큼은 그려지는데요. 이렇게 요코 절개, 중립에서 절개해서 이것도 이쁩니다. 이 디자인도. 이렇게 맞주름을 넣어줍니다. 이런 경우에는 옆집 벌을 넣어주고요. 이 오비를 다는 것보다 속으로 들어가는 노벨트를 해주고 이렇게 안쪽으로 밑가시를 녹아가지고 노벨트입니다. 노벨트. 그래야 예쁘고요. 힙을 딱 잡아줍니다. 그리고 아래는 맞주름이고 그리고 여기다 스티치 이렇게 놔주고 한번 해볼게요. 디자인 이렇게 나왔습니다. 요코 절개해서 중립에서 절개해서 아래는 맞주름인데요. 요게 좀 배를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요. 그리고 요 스테치로 좀 눌러주고 이 오비는 밑가시로 들어가고요. 노벨트입니다. 그리고 옆지퍼 달고 요 힙선까지 중립에서 끊었으니까 요 힙선까지는 스테치 놔줍니다. 양쪽에. 앞뒤 똑같습니다. 스커트 그림. 18cm 하단 길이. 4분의 1 허리 16.5 이런 변형되는 디자인은 이 허리 여유분을 3cm까지 줍니다. 2.5에서 0.5 플러스해서 여기는 1cm 여유분 줍니다. 4분의 1 허리에서 스커트 통은 주름치마니까 너무 좁으면 주름이 벌어지겠죠. 약간 5cm 정도 줍니다. 5cm 줬네요. 0.5 쳐주고요. 중심 잡아주고 다시 잡아주는 거 아시죠? 다시 빼주는 거 여분을 다스로 이거는 다스를 잡는 게 아니고 접어서 엠피 시켜줍니다. 다스 길이는 기본 내려갑니다. 10cm
절개가 아니고 엠비입니다. 접어줍니다. 중립을 잘라야 되는데요. 앞에는 8cm 내려갔습니다. 아, 중립선을 놔줘야 됩니다. 중립선이 9cm인데 중립선이 9cm입니다. 이거는 사이즈 잴 때 이런 디자인은 중립선도 사이즈를 잽니다. 중립 사이즈를 힙선만 재는 게 아니고 중립 사이즈를 재서 근데 이렇게 여유 주면 자연스럽게 맞긴 맞습니다. 중립선인데 여기서 8cm 이 디자인이 배를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옆에는 7.5 이 원선에서 7.5 내려갑니다. 중심이 여기 나왔죠? 여기서 주름이 들어갈 거니까 다스 길이하고 딱 맞네요. 뒷판을 뒷판하고 앞판하고 똑같은데 뒷판 여기 쳐주시는 거 알죠? 중심에서 요거 쳐주는 거를 요거 나누어서 요 앞 중심에서도 쳐줍니다. 뒷판일 때는 뒷판까지 다 보여드리려면 이 요크에서 치는 게 아니고 몸판에서 칩니다. 몸판에서 나누어서 요 물량을 요 나누어서 몸판만 쳐줍니다. 이 앞, 요크는 그대로고요. 이게 요크선입니다. 이렇게 스테치 들어가고 그리고 주름 주름선입니다. 힙선까지는 봉제할 때 스테치로 놔줍니다. 눌러줍니다. 벌어지니까요. 힙에서 벌어지지 말라고 스테치 놔주고 이제
세턴 재단할 때 세턴 주름 분을 줄만큼 주고 접어줍니다. 그리고